안녕하세요. 권영아입니다. 오늘은 에어매트 구매 후기인데요. 광군제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어요. 에어매트 가격은 62,091원인데요. 사이즈가 높이가 25cm, 가로 152cm, 세로가 198cm입니다. 두 명이서 자기에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지금은 바람을 풀었다가 뺀 상태입니다.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가방과 베개 두 개, 그리고 충전선, 그리고 요거는 수리 키트예요. 요거는 에어펌프에 다는 연장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뭐 노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은 여기 보시면 에어펌프 내장형입니다. 처음에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요. 보시면 위로 미시고 제끼시면 열려요. 그리고 에어매트는 지금 빠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에어매트를 빼고 싶다. 제끼고 당기시면 빠져요. 간단하죠? 그리고 에어펌프에는 이렇게 C타입 맞나? 그냥 갤럭시 에이스는 단자로 충전하면 돼요. 충전이 다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파란불로 바뀌어요. 충전 중에는 빨간불입니다. 자, 이제 바람을 넣고 싶다. 집어넣고, 이게 잘안 들어가시는데요. 해도 안 들어가요. 이게 밑으로 살짝 당기면서 밀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위로 제껴셔야 돼요, 꼭. 그래야 안 빠진답니다. 보시면, 넣고, 당기고, 밑으로 당겨서 위로 올리시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충전 한번 해볼게요. 충전은 정말 쉬워요. 여기 스위치 있죠? 스위치만 켜주시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다 되었으면, 충전이 아니죠. 바람이 제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들어갔으면 꺼주셔야 돼요. 절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보시면 두 명이서 충분히 잘수 있는 사이즈죠. 62,091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가격에 정말 에어매트 마음이 듭니다. 내구성은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치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람 빼는 구멍. 이게 두 개인데요. 요거 한 개는 없다. 입으로 불어서 넣는 거라고 하네요. 저도 확실히 잘 모르는데, 입으로 불면 바람이 좀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을 제거하고 싶잖아요. 이걸 빼시면 바람이 빠져요. 간단하죠? 그리고 바람을 빼는데 어느 일정 부분이 빠지고 나면 바람이 잘안 빠져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에어펌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에어펌프에 이렇게 에어펌프 연결 노즐이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로, 요 부분이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바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겠죠? 딱 장착을 해 주시고요. 꽂아서 작동을 온 하시면 돼요. 온 하시면 바람이 쭉 빠집니다. 시끄러운 관계로 요거는 생략할게요. 여기 진공청소기 앞부분이 흡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람을 여기서 땡기니까 에어매트가 줄어들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이향하였습니다.
마음에 든다. 이 에어매트. 아, 인조이 스페이스. 좋네. 좋아. 다음에도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허접한 소개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영아였습니다.